작은 위험치였지만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 생각했으면 어떨까요? 조금은 좋은 방향이 뭐죠? 왜 합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? 아버님이 그래도 원하는 게, 뭐,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원하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? 아이를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빠 입장에서 제 아들도 지금 어린이집 다니거든요. 그렇죠. 저런 영상 보면 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. 보니까 원장이 몰랐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학대 장면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?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이 학대 정황이 있는지 이걸 CCTV 통해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근데 알고도 안 했으면 더 문제고요. 이걸 못 봤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. 한별이가 다친 그날 이후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. 그동안 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. 이리 손에 안 잡히죠. 11월 30일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날 사건 일 있고 나서부터 12월 못 열고, 1월 못 열고, 2월도 못 열고, 2월은 저번 주부터 저희가 열었어요. 못 연 것만 해도 손해본 것만 1,500만 원 있는데 지금. 사실 사고의 진실을 쫓느라 생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CCTV 못 보여준다, 안 된다, 개인정보 때문에 뭐 그렇다. 저희가 이거 안 보여줘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. 그거 알아보고 뛰어다닌다고 시간표 대한 거 되게 많아요. 상습적인 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CCTV에 저장돼 있는 60일간의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 하, 왜죠? 전체 뭐 녹화되는 거다 보고 싶다.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열람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. 다 오는 날짜가 아이가 혹시나 뭐 피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장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저희 네,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희만 답답 미치겠네요.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저희가 다 찾아갔고 다 얘기를 계속 전화를 했어요. 매일매일. 그것만 해도 한 20일 보로 한달 계속 넣었어요. 법적으로 분명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시청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온 겁니다. 아니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유아보호법이 우선 아닙니까? 저 CCTV 열람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어떻게 보면 실수에서 이렇게 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본인들이 좀 화가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담당하시는 분 처제인은 나갔고 담당하시는 분이 영상은 나갔고 그래서 아, 잘못을 인정하는 거네요.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의 CCTV 열람을 가로막았는데요. 지금 당장 CCTV 드세요. 왜 못하는데요? 드세요 지금. 아, 앉아서 볼 거니까. 국민이랑 꼭적 같은 얘기 하시는데 꼭적은 우리가 안 보여줘도 안 보이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제가 업무 봐야 돼. 여기서 보는데? 돈이 썼잖아요. 안 다니지. 캐슈얼티 가능해 여기. 폭행을 당했으니까 대소를 했죠. 경찰서 없으면 하지만 경찰서 있잖아요. 경찰서에 가서 연락하셔야지. 저희 뭐 와이프나 저는 궁금하죠. 더 어떻게 했을까. 우리 CCTV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지금 속이 답답한 지경이에요 지금.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장 못 보여준다. 뭐 CCTV 작동을 할 줄 모른다. 어떻게든 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.